아이쿠 제군들 안녕, 제이제이입니다. 예! 오늘은 제가 아주 특별한 요리를 먹는 것에 도전을 해볼까 합니다. 어떤 요리를 먹을 것이냐, 바로 이 레인보우 큐브 치즈. 색깔이 모두 다르고 맛도 모두 다른 이 치즈를 이용해서 스위스의 전통 음식 치즈 퐁듀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제이제이TV 구독 플리즈. 일단은 제가 레인보우 치즈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맛을 한번 보고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따단! 8가지 치즈인데 이게 색깔마다 다 맛이 다르대요. 그래서 뒤에 떠있는데 뭐 오리지널 맛, 이게 오리지널인가 봐요. 흰색 크림치즈인데 굉장히 고소하면서 담백하면서 살짝의 단맛이 도는 그런 크림치즈입니다. 자, 이번에는 딸기 맛. 과연 색깔만 딸기인지 맛도 정말 딸기 맛이 나는지. 아까 그 크림치즈의 맛에 진짜로 딸기 맛이 더해졌는데, 치즈케이크 먹을 때 그 위에 부분 그 있잖아요, 그 입안에서 살을 녹는 부분. 네, 그런 맛에 딸기 크림 맛이 느껴집니다. 다른 것도 똑같겠죠? 망고 맛? 바나나 맛. 근데 과일향이 들어있는데 막 어색하게 들어있는 게 아니고 과일 맛이 나는 케이크를 먹는 것처럼 되게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매운맛, 청사과 맛, 블루베리. 과일향이 나면서 굉장히 새콤하면서 고소하면서 크림치즈에다가 그냥 과일향을 그냥 덮은 느낌. 자, 그래서 오늘 이 레인보우 큐브로 치즈 퐁듀를 만들어서 함께 먹을 음식은 어떤 녀석이냐? 이 요리 역시 며칠 전에 토마호크 스테이크를 만들어줬던 제 친구 루리웹에서 취미로 요리하는 남자. 얘 진짜 취미로 요리하는 애거든요. 그리고 인스타 퍼펙트 스테이크 맞나요? 네, 주소 나가시죠. 네, 여기 팔로우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친구가 같이 저랑 놀러와서 이렇게 만들어준 요리인데, 그 가운데 있는 게 안심, 네, 한우 암소. 한우 암소? 비싼 거네요? 비싸죠. 출혈이 커요. 어우. 그리고 채끝. 채끝? 안심. 이 녀석부터 한번 먹어보고 싶은. 잘 먹겠습니다. 친구야, 고맙다. 아, 그래. 고맙다. 와, 육즙이 팡팡이라는 말이 이거 같아요. 야, 이거 와, 팡팡 터지는데? 진짜? 그러면서도 야들야들하면서 그 고기의 질긴 맛까지 이게 막 섞이면서 오묘하게 이게 콜라보레이션이 돼요. 한우입니다, 한우 여러분. 와! 이게 체크 스타일이 그거 아니야? 돈 스테이크 하는 거? 저 솔직히 많은 분들이 돈 스테이크 드시는 걸 보면서 맛이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진짜 왜 맛있다 그러는지를 알 것 같아요. 입 안에서 녹는 느낌은 아니에요. 입 안에서 오래 되게 씹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고기에 그 육즙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오면서 겉에는 또 구워졌으니까 불맛이 같이 올라오면서 또 향신료 막 소금 후추 뿌린 게 절묘하게 들어오면서 또 고기가 또 씹히는 맛. 와, 아, 진짜 맛있다. 암소의 안심. 채끝을 먹을 때는 굉장히 씹는 맛이 뭔가 추가되는 느낌이었고, 근데 얘는 썰리는 것부터 지금 느낌이 달라. 요거는 그냥 부드럽게 그냥 콕 지나가면 그냥 쑥 썰리는 느낌이야. 지나가면서 녹아서 썰리는 느낌. 이것도 역시나 소스에 푹 찍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녹는 거네. 여러분, 채끝살은 진짜 우걱우걱 막 씹고 싶으신 분들이 드시는 거라면 얘는 그냥 입안에 들어가는 순간 그냥 녹아요. 몇 번 씹지도 않았는데 사라져.
부드러워. 풀그레인 머스타드를 조금 올려서 강하게 씹어야 되는 고기 다음에 연한 걸 먹으니까 더 연하게 느껴져요. 와, 미쳤다. 자, 이번에는 블랙 타이거 새우 맞아요? 네. 야, 여러분, 제 손이 진짜로 손바닥이 되게 큰 편이거든요. 근데 제 손바닥보다도 지금 더 길어요. 지금 거의 약간 20cm 못 되는 것 같은데. 머리에 있는 내장도 취향에 따라서 뭐가 먹은. 와. 요런 거는 또요, 여러분. 이게 까다 말고 한 번씩 베어 물어줘야 돼요. 내장 맛있는데 꼬소해요? 여러분 왜 소금구이 먹을 때 감질맛 나잖아요. 하나씩 입에다 놓고 하면은 아 이거 씹다가 사라지는 것 같고 그 욕구를 그냥 한 번에 빡 그냥 깨줍니다. 이거는 진짜 여러분 소금구이에서 먹는 거 새우 한 10개 까서 한 입에 드셔도 이건 못 느껴요. 왜냐면은 걔네들은 흩어져 있는 10개고 얘는 뭉쳐진 하나예요. 와 이거 맛을 어떻게 표현해. 진짜 탱글탱글해. 이렇게 탱글탱글한 새우는 태어나서 처음 먹어. 우와. 새우가 한 10배 커진 만큼 탱글함도 10배가 더해진 것 같아요. 여기다가 한번 찍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야? 초장이야. 초장? 충분히 맛은 본 것 같으니까 지금부터 본방 시작합니다. 레인보우 치즈가 진짜로 보세요 녹아가지고 우와 끓고 보글보글 끓으면서 퐁듀가 됐어요. 이제 치즈가 다 녹은 거죠. 이제 여기다가 고기를 찍어 먹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와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맛부터 가죠 여러분. 일단은 채끝살은 요 하얀색 크림치즈에다 딱 해서 야 이거 맛있다. 야 진짜 맛있다. 강렬한 식감에다가 이렇게 부드러운 치즈가 딱 섞여주니까 요거트 향이 살짝 나긴 하는데 그게 반감이 들진 않을 정도예요. 안심을 요거는 좀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딸기예요 여러분. 딸기 크림치즈에다가 한번 빨간색 먹어보겠습니다. 안심 한 번 더. 안심은 한 번 더 먹어야 안심이 돼. 자 여러분 다음 망고 맛 도전. 망고 갑시다. 진짜 고기에서 망고 향이 나는 것 같아요. 이게 치즈를 세 번째 먹잖아요. 그러니까 치즈 맛이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 덜 느껴져요. 입에 적응이 돼서. 그러니까 그냥 과일이랑 같이 그냥 고기를 씹는 것 같아. 근데 거부감이 막 이만큼 심하진 않아요. 맛있어요. 잘 어울려.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 버섯. 이 버섯을 바나나 맛에다가 한번 이렇게 찍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좀 안 어울린다. 요거는 좀 안 어울리는데 차라리 그냥 아삭한 야채랑 먹으면은 바나나는 어울릴 것 같아요. 뭔가 샐러드 먹는 게 좀 약간 바나나는 야채랑 찍어 먹었을 때 궁합이 그나마 괜찮습니다. 메론맛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메론맛. 여러분 누가 이렇게 연두색 고기를 먹습니까? 와사비 같잖아요. 에? 자 먹어보겠습니다.
고기에다가 고기 한 입 먹고요 메론 한 입 먹은 것 같아요. 뭐야 이거? 요 세 개는 괜찮았어요. 1등은 얘. 기본적인 게 확실히 제일 괜찮긴 하네요. 플레인이 청사과 맛. 치즈 한번 찍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요 세 개를 따라갈 만한 녀석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 다음 블루베리 맛입니다. 블루베리 맛 치즈 퐁듀 보라색 보라돌이 딱 해서 보라색 고기. 블루베리 나쁘지 않아. 괜찮은걸? 마지막 라즈베리 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라즈베리 렛츠고. 라즈베리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취향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저는 사실 얘가 괜찮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드시기에는 이제 다른 애들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고기랑 어울리는 맛도 있지만 좀 자신의 좀 취향이 좀 가미가 되지 않을까. 재밌다 이거. 내가 언제 이렇게 초록색 고기, 아 이거 와사비인데 진짜. 근데 막 아 왜 메론은 왜 찍었지? 새우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 새우 딱 해가지고 찍어서 새우를 블루베리에다가 딱 찍어서 블루베리 새우입니다. 나쁘진 않은데 그렇게 맛있지 않아요. 고추장이 제일 맛있는 것 같긴 해. 빨간색 딸기맛 새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딸기맛 새우 해산물 맛이 나는 딸기맛 새콤달콤을 먹는 것 같아. 보라색 버섯 블루베리 맛 버섯. 맛이 있지도 않고 맛이 없지도 않아요. 이렇게 먹으니까 그냥 신기한 맛. 네. 마법 같은 맛. 말도 안 되는 맛. 바나나 맛 버섯입니다. 요 버섯을 바나나 맛에다가 한번 이렇게 찍어서 요거는 좀 안 어울린다. 아 살다 별걸 다 먹는다. 채끝이랑 이 하얀색 플레인 괜찮았고요. 맛있어. 자 그리고 안심이랑 요 분홍색깔 요것도 괜찮았고요. 딸기 나쁘지 않아. 원래 퐁듀가 빵에도 많이 찍어 먹잖아요. 그래서 한번 망고 맛빵입니다. 괜찮아요. 바나나 맛빵. 자 그리고 메론 맛빵 청사과 맛빵 블루베리 빵. 자 그리고 라즈베리 빵. 빵이랑 먹었을 때는 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자 그럼 계속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의 각기 다른 맛을 가지고 있는 레인보우 큐브로 레인보우 치즈 퐁듀를 만들어 봤습니다. 아 사실 호기심에 한번 해보긴 했는데 어떤 것들은 굉장히 잘 어울렸으나 어떤 것들은 아 정말 조금 어떻게 보면 레인보우 치즈 큐브를 그거 보자마자 이거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딱 들어서 한번 해봤는데 역시나 호기심에서 끝냈어야 됐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만들어준 고기와 새우는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욱더 재밌는 동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 군대 안녕히 계십시오.